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죠? 그분은 이 진리를 지금 빛이라고도 이해한다면 생명이자 빛이세요. 그 빛이라는 의미는 만물의 형상이고 본질이고 진리다. 요건 좀 같은 말들이죠. 지금 표현만 바꿨지,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더라 하는 거는 이 말씀만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아닐 수가 있나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죠. 시공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고 동시에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생명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고 생명이고 한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으로서 말씀의 하나님 또한 역시 생명이면서 진리죠. 빛을 밝혀줄 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진리요, 진리가 아닌지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자 빛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다면 영생을 얻게 될 거고, 빛을 얻겠죠. 환한 내비게이션을 얻을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어느 길로 가면 사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빛. 어둠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죠? 빛이 나타나면 길이 훤히 보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인생의 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빛을 얻으실 거고, 지혜죠. 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거예요. 그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영, 혼, 육 차원에서 말하면 영은 원래 영원한 생명 자체고요. 성령, 영이라는 거는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욕심에 빠져 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혼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썩어 없어질 육체도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때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 정도 급의 생명을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그냥 여러분의 영 자체는 사실은 그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원해요. 근데 혼은 마귀의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따르고 양심을 저버리겠죠. 그래서 이 혼에 죄가 스며들어서 죄그 결과물로 뭐죠? 사망이 온다. 즉, 여기 이때 사망이란 건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죄를 통해 사망하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그 혼은 또 죽지 않고 지옥 가서 고통을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생이죠. 안 죽어요. 고통을 계속 받아요. 근데 왜 죄의 그 결과물이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냐? 그런 영생을 지금 영생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자, 영 차원에서는 생명 자체인 성령을 깨닫고, 혼 차원에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성화의 작용을 통해 거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육은 거듭나가지고 부활체를 얻을 때,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영혼육이 온전해버리면,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벗더라도, 내 안에는 영혼육이, 영적인 육이 생겨가지고 온전해져 버립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중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인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진리를 정확히 보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영혼육이 정화돼가지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어버리면 혼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면 혼부터 지금 이 오염된 게 영을 결국에 성령에도 어두워지니까 영은 죽은 영이 돼요. 사실은 영은 죽을 순 없지만 이 존재한테는 죽은 영과 같이 돼요. 그래서 죽은 영, 죄의 혼, 사망하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또 지옥 가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뭐또 완전히 사라진 거나 지옥 가서 뭐 벌을 받거나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이쪽은 정반대.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의로움, 거룩함을 따라서 결국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영생을 얻고 죄를 지으면 사망을 맞이한다. 이 논리는 이 사망은 포인트가 그러면 예수님 안 돌아가셨나요? 죽을 수 있죠. 이 육신은 죽을 수 있죠. 사도들은 안 죽었나요? 다 죽었죠. 결국 그쪽도 그러면 영생 따라도 결국 사망이던데요. 근데 그건 썩어 없어지는 몸은 벗어놓고 간다고 바울이 얘기를 미리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었다고 죄인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이 거죽으로서 육신을 벗었을 때 영적인 육신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인 거고요. 영적인 육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미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죄를 많이 졌으면 여러분은 지옥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죽은 뒤에 또 길이 달라지겠죠. 이게 영혼육을 잘 관리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거기서 빛과 생명을 얻은 존재들은 길을 찾아서 마귀의 어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고 그걸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을 때 이제 자신 영생의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거. 지옥 가서 벌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생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영생은 성령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영생에 동참하게 되고 혼이 거룩해질 때 영생이 강화되고 이 육체까지 영적인 육체로 부활할 때 이 영생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 성화, 영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일단 하나님 소속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이 양심으로 실제로 양심적으로 변할 때 성령에서 거듭난 양심입니다. 에고의 양심이 아니고 성령에서 거듭난 양심으로 변할 때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영적인 육체까지 얻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천국의 영주권. 내 안에 성령이 늘 임해 계신다. 영주권. 실제로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황금률을 실제로 매 순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잘하지 못해도 늘 그렇게 살고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일매일 영적 투쟁을 하면서 아마겟돈을 내면에서 치르면서 나는 매일매일 더 거룩해져 간다.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영적인 육체까지 얻었다. 천국의 통치권.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이 생명과 빛과 연결된 얘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빛을 밝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할수록 더 빛나게 되고 더 영생이 다가가는 영생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계를 안 밟으면 점점 이제 이 사망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죄가 점점 커지면서 영생의 기회가 온전히 사라지는 쪽으로 점점 여러분 더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그 결과물이 사망이다 하는 거는 뭐 사도들도 다 죽던데 이렇게 위안 얻으실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안 얻으면 안 돼요. 거기 좋은 집 지어서 또 딴 데로 천국에서 좋은 집 분양받아서 가요. 여기서 이 집 무너지는 것만 보고 다 같은 길을 가는 줄 알면 안 돼요. 이쪽은 저쪽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성경의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성령 자체도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혼과 육까지 같이 이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영생이라고 하는 이거 얻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영적인 육체를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인간이 노력해 주지 않으면 결과는 안 일어나는. 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아셔야 돼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계속
대속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이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빛이, 영생을 주는 그 진리이신 빛이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으나 그 어둠이 당시 혈육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고등 심팬치들을 쫙 비춰줬어요. 니네 이제 진화해야지. 진화해야지. 이렇게 비춰줬더니 어둠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쟤만 없애면 우리가 다시 어둠 속에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게 살다 보면요. 빛이 너무 눈부셔요. 싫어요.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립니다.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났으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제 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일단 한번 이렇게 정의됐어요. 생명이자 빛이다. 그리고 말씀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에 대해 증언하러 왔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게 증거하고를 증언하고로 읽어주세요.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강의는 한글 개역본을 가지고 초본으로 하되, 요즘 말로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옛날 말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 개역본을 가지고 하되 요즘 말투로 많이 바꿔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증거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식으로 이해하려면 증언하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빛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빛은 말씀이고 진리지만 인간한테 이제 임했을 때, 자, 이때도 빛이죠. 근데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대요, 지금. 다른 성도들, 다른 이런 백성들을 비춰주려고. 백성 중에 깨어난 성도도 이제 빛을 받아서 깨어나면 성도가 되겠지만요. 성도만 비추려고 오신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일단 비춰주신 거죠. 빛이 우리 안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도 빛이고, 땅에 내려와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빛은 진리의 화신으로 보자고요. 지금 말하는 빛의 문맥상에 그 인간으로 오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빛을 믿게 하려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을 엘리야라고 보죠. 예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진짜 메시아가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와서 길을 닦으리라 이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누가 미리 나와서 또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양반을 지금 요한이 이제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요한을 또 따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온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된 거죠. 그래서 그는 절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온 자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의 위상을 딱 정리합니다. 참 빛, 진리의 화신입니다. 진리의 화신이 세상에 왔어요. 참 빛, 곧 참 빛을 누굴 말해? 왜 이게 진리의 화신이냐? 참 빛,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죠.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인류를 비춰주신 예수님을 지금 참 빛이라고 부름.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이제 세상에 와서 살았는데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이 진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말씀, 하나님 중에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사실은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신데 인류는 그분을 몰라봤다. 영접하지 않았다. 자신의 땅에 오셨으나, 진리의 화신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랬으나 자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를 몰라본 거죠.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성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통치권까지 사실은 이게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의 통치권까지 주는데 이제 우리 수준에 따라서 영주권 수준, 시민권 수준도 있지만 결국 하늘은 천국의 통치권을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라고 예정된 사람들을 지금 하늘은 지금 그 배양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인류가 거부해서 그렇죠. 어둠이 빛을 거부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어려운 말들을 제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좀 개념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진리의 화신이죠. 를 믿으며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 근데 그분은 누구였어요?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거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적인 모습,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면서 그게 천국의 법이죠. 천국의 법인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면서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자와 또 이 성부와 연합하는 모습 자 인간 성자와도 연합하고 진리로서의 성자와도 연합하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다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천국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살아서 이미 천국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 영혼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내면에서 성취되면 여러분 내면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즉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성인 성자가 붙어요. 성도가 세인트예요. 성도가. 단수로 하면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란 말을 할 때는 이제 무리도자를 썼잖아요. 한자로. 근데 한 명 한 명을 말할 때는 성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데 여러분이 바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라는 거는 아들 자자 말고 놈 자자 써서 성자. 어떻게 보면 아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겸상이 좀 그러면 이렇게라도 부르자고요. 성자. 성자가 돼 버린다니까요. 성도는 성자들의 무리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의 무리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때는 에고 상태지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서 살다 가면 내가 사는 이 세계가 그대로 천국이 돼버리고 천국을 나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인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류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나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도를 전하는 거 그게 전도죠. 올바른 전도는요 자기가 천국에 살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살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잘못된 전도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누구를 끌고 가는 게 잘못된 전도. 교회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는 게 잘못된 전도고 천국 영업을 도와주는 게 올바른 전도. 천국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올바른 전도.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천국에 살아야 돼요. 자, 천국에 사시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이 성령에서 오는 이 평안과 진리가 지금 여러분 내면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그 번뇌와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 우울함, 무상함, 고독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핍박에도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지금 여러분 내면에 51% 지금 이상 내면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명한 진리가 또 여러분 내면에서 51% 이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쪽으로, 이 진리는 빛이니까 빛을 통해 이 빛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러분을 자명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평안이 이루어져야 영주권이 나온 거고요. 진리를 알아보고 따라갈 정도 돼야 시민권이 나오고, 영적인 육체까지 갖춰지면 천국의 내집 마련까지 되는 겁니다. 통치권이 나와요. 당당히 내가 집 짓고 천국에 내가 주인 노릇 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를 나가면 생기고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만 일어나요. 예수님이 교회 나가라 안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랬지. 그렇죠? 일요일마다 꼭 교회 나가라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 십일조는 필수다. 그럼 교회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 그것도 인간 조직이니까 돈도 필요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해합니다만 그건 인간적인 일이에요.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이런 게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그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평안과 진리는 바로 같이 받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보장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게 다른 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합니다. 성령이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대들 내면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올 거고 내가 말했던 진리를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 평안과 진리가 반드시 함께 나간다. 그리고 그 얘기에 놀랍게도 예수님 이렇게 내가 누리던 평안이고 내가 말했던 진리를 가르쳐 줄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나도 성령에서 평안 받았다 이겁니다. 나도 성령으로 진리를 찾았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성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이신 성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신 성자는 자기 내면의 성령에서 자기도 똑같이 평안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성령의 뜻대로 했다라고 본인이 자부하시는 것도 늘 성령이 주는 평안 속에서 성령이 주는 그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셨다는 얘기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를 똑같이 봐야 돼요. 그분은 온전하고 우리는 불온전하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했다라는 사도의 믿음 들을 존중하더라도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왜 인간의 모습을 했을까요? 나처럼 하라고요. 숭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임의 만렙이에요. 게임의 최고수예요. 그럼 이제 그 초보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렙으로서 게임을 하는 걸 보여줘봤자 여러분 1레벨인 애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넌 원래 만렙이니까 잘하지. 그래? 야, 캐릭터 1로 내려가서 다시 키우는 걸 보여준 거예요. 1부터 만렙이 되는 길을 쫙 보여주고 간 겁니다. 이렇게 키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그거예요. 니네 인간이 뭐 힘들고 막 탐진치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막 뭐 성욕 때문에 힘들어요. 무력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그거 나한테 다 줘봐. 내가 인간으로 딱옷 입고. 그래, 난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또 올바른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걸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들더러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 롤모델이 되려고 딱 와서 보여줬더니 그런 거죠. 1부터 또 만렙이 되는 과정을 쫙 인류한테 보였더니 인류가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뭐만 해요? 역시 만렙은 다르구만 하고 역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준 사람은 뭐가 돼요? 그거 칭찬받아서 더 기쁠 뿐이겠냐고요, 이분이. 그거 받으려고 그거 했겠냐는 거죠. 아니죠. 길을 열어주려고. 분명히 이 중에 내가 게임하는 걸 보고 만렙에 가까이 올 사람들이 있으리라. 이걸 기대하고 하셨겠죠.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게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되라고. 자녀가 돼서 나랑 똑같은 형제가 되자고. 인류는 원래 형제인데 사실은 원래 형제인데 지금 형제인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형제인 줄 알고 한번 살수 있게 가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너도 나랑 사실은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인류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고등 침팬지의 반대 개념이죠. 우리는 지금 안 그러면 그냥 고등 침팬지예요. 이성보다는 아니 이성은 달렸는데 이성의 힘이 약하고 본능의 힘이 강한 고등 침팬지예요. 아예 이성도 없는 뭐 동물들보다 낫지만 이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욕망이 세니까요. 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욕망 왜냐면요. 보세요. 이성이 아예 약하잖아요. 욕망만 강하잖아요. 큰 죄를 짓기는 힘듭니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욕망이 강한데 이성도 있어요. 근데 이성이 욕망보다 힘이 약해요. 이럴 때 이성은요. 욕망의 시녀가 돼서 열심히 복무합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밤새 이성이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훔치려다가 어떻게 해보다 안 되면 말아요. 인간은요. 끝내 연구해서 또 답을 찾아내요.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을 짓밟아서 어떻게 수를 내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등 침팬지가 훨씬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머리 이게 뇌가 달렸거든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침팬지인 겁니다. 이성 달린 침팬지를 말해요. 고등 침팬지는 이거 좀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혈육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혈육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고 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란 말 쓰시는데 육체의 감정이라는 건 본능을 말합니다. 욕심이나 본능.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 자녀를 설명할 때 반대로 예를 드는 게 뭐죠? 혈육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예, 저기 뭐지 더 쓰기가 이 에고의 마음이 원래 이제 동양에서는 인심 그럽니다. 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이 성령에서 그대로 나오는 마음은요 진리의 마음이라고 동양에서는요 도심 그래요. 도심과 인심의 대결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도심 제가 얘기했죠. 아까 진리를 따르는 마음 51% 이게 도심이에요. 도심 51%. 근데 혈육의 자녀들은 인심 51%입니다. 그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들은 이 육체에서 땡기는 거, 몸이 땡기면 하는 거예요. 몸이 땡겨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나 육정이라는 건요. 이 혼이, 인간의 혼이, 자, 요 그림 하나. 그려놓지 않으면 더 설명이 힘들겠네요. 자, 요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인간 내면에 성령이 자리를 잡아서 있는데 요 자리가 이제 0이라고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령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몰라요. 영이란 존재를 몰라요. 영이 혼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버지면 이쪽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혼의 아버지를 아나요, 우리가? 혼이라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우리 마음 쓰고 사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쓰고 살아요. 일반적으로는 영을 모릅니다. 영을 모르니까 고등 침팬지 상태는 영을 모르고 살아요. 혼과 육으로만 주로 삽니다. 당연히 영은 존재하는데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육정이에요. 육체가 뭐 하자고 하면요. 혼이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혈육이 뭔가 땡겨한 피와 살이 뭘 하자고 하면 그대로 거기 따라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혈육의 지배를 받는데 이게 지금 혈육을 기독교에서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보는 겁니다. 혈육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건 주로 이 혈육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육 자체는 다 하나님의 작용이지만 마귀 또한 사실은 하나님 작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작용 중에 이 마귀의 작용은 뭐냐? 인간의 혼이 육체를 위해서만 복무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혼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버리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요 힘이 마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자체가 마귀라기보다 혈육에만 끌려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힘을 마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혈육의 욕심을 따르는 게
지금 이게 육체를 따르는 이 혼의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심. 사람 마음, 욕심은요, 육체의 어떤 쾌락이 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념한다는 것. 이렇게 전념하게 만드는 힘이 마귀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철저히 고등 침팬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불교에서 이런 마음을 탐진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대로 살면 중생 그러죠? 중생, 불교에서. 중생에서, 이제 중생이 우리말 그 이제 짐승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에 딱 머무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용에서 마귀의 논리를 벗어나려면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욕심이 51% 이상이죠?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 자녀에 혹시 속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꾸 마귀의 군대에 가서 일조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욕심에 충실한 만큼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 보면 자기가 또 마귀 쪽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 마귀 쪽에서 막 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쪽에. 그렇죠? 내가 그 나는 양심만 실천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계속 악플 달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실 누구를 지금 응원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군대를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잠깐 방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난 지금 하나님 소속인지 마귀 소속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성경에서 구분을 너무 강렬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요? 이름을 마귀 사탄 해놨으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사탄 쪽에 있다고? 내가 히어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빌런이더라는 거죠.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열심히 막 초능력을 썼더니 슈퍼맨 배트맨이 날 잡으러 와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같은 히어로 아닌가 했는데 저쪽에서는 내가 빌런으로 규정, 마귀로 규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자기가 판단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똑같은 혼인데 혼이 성령을 위해 복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같은 혼인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그렇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걸 이거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때문에 꼭 아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아담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로 태어나요. 혈육의 자녀로. 그런데 혈육의 자녀로 사는 중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 데만 이 혼을 마음을 다 쓰고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란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알게 됐고 성령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 이건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자각, 성령 체험이 왔을 때부터 이 혼은 깜짝 놀라게 돼요. 내 안에 이렇게 귀한 게 임해 귀한 개라고 함정 이런 귀한 존재가 임해 계시다는 것에서 충격받아요. 그때부터 이 혼이 변합니다. 자기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죠. 한국인들 좋아하는 그런 소지 아닙니까? 출생의 비밀을 안 거예요. 내가 이게 이 마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어요. 깜짝 이거 다들 원하시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 와서 사실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럼 드라마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음악도 바뀌고 막 이제 다 바뀝니다. 긍정적인 배경과 긍정적인 이제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스토리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탕아란 말이 왜 나왔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요.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 말고요.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 말고 이 모든 혈육의 존재를 낳은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성령 자리를 바로 자각할 때 성령 체험만 해도 왜 우리가 칭의,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진다.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경지에 이르냐면요. 성령을 만나면서 이 혼은 거듭나요. 그동안 혈육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출신 성분이 바뀌어요. 출생의 비밀이 풀렸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정도 소리지. 아직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원죄 타파됩니다, 이때. 원죄가 사라져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친해졌어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는 걸 막는 힘이
마귀의 작용으로서 그게 사실은 마귀의 작용이었고 근원적으로는 원죄 때문이었는데 마귀의 작용에서 벗어나서 원죄, 죄사함, 원죄를 털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당당히 하나님과 하나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취지가 이겁니다. 나를 화목 제물로 써라. 하나님과 인류가 다시 소통하는데 제물을 바친다면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겁니다. 자기를 제물로 쓰신 거예요. 그 제물이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 제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제사 드리는 취지에 따라. 근데 화목 제물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해지길 바라면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쳐가지고 아버지랑 자녀들 간에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이제 고아에서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난 존재로 바뀌고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져요.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그런데 원죄는 사라졌지만 자범죄라고 여러분이 짓는 범죄는 여전히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이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뭐겠어요? 칭의가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칭의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났다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혼이 성화를 이루는 건데 간단해요. 성화라는 건 양심이냐 욕심이냐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따르는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소속의 군대라 하더라도 욕심을 따르는 순간 마귀의 스파이가 돼요. 금방 마귀의 스파이질을 하고 있어요. 정복해다 마귀한테 갖다 주고 있어요. 정신 차리면. 정신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정신 차리고 나는 성령을 따를 거야 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다시 양심 쪽을 응원해요. 근데 또 정신이 잃으면 또 육신의 쾌락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이는 게 성화입니다. 이 과정을 교회에서 아주 찬찬히 잘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없고 칭의만 얻으면 구원받았다는 논리가 천국 간다는 논리가 횡행해요. 사실 알고 보면 칭의도 아니에요. 왜냐? 성령도 잘 몰라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 이후에 성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한편으로는 혼의 한 부분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혼의 다른 부분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해서 죽겠다.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쁘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으니 나는 이겨낼 거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노래를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헤매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도 헤매는데 그냥 교회 몇 번 안 나가더니 나 믿었어. 구원받았어. 천국행이야. 천국 가기로 했어. 미안. 너는 지옥 갈 것 같다. 딱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면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공부나 잘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공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이 공부가 이루어지면 말 안 해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이미 천국에 지금 출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임하면 이미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 계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의 영주권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칭의만 얻어도 천국의 영주권자. 성화까지 얻으면 왜 시민권자냐. 성화까지 얻었다는 건 이제 양심을 따르고 욕심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안 거예요. 진리까지 알고 진리가 뭐라고 하게요?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라고 하죠. 실제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육체적인 부활까지 따르면 완벽하죠. 이게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이런 글자도 싫어요. 칭이거나 칭의거나 고도로 깨어서 해야 돼. 칭의 너무 힘듭니다. 민주주의 뭐 이런 너무 힘든데 아무튼 요렇게 제가 왜 이걸 자꾸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문제인데요. 육체까지 닦으면 영화 부귀 영화에서 영화예요. 뭔 영화를 누리려고 할 때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누리려고 여러분이 에너지체를 얻어야 되는, 육체적 부활체를 얻어야 되는. 요거 삼박자예요. 이게 기독교가 놀라운 겁니다. 이 딱 삼박자를 제시해요. 조금 노력하면 할 만한 것들이 이게 불교로 말하면 뭐 성불하자 정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자 수준이 아니잖아요. 요 정도 하면 천국 가서 그리스도랑 파트너가 돼서 천국을 다스릴 정도는 된다. 제가 저도 기독교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요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시면 여러분 천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양심 노트 쓰시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뜻에 따르는 양심이 내 내면에서 점점 힘이 커져가면서 내 삶에서 양심의 추구가 51% 이상 힘을 지니게 되면 여러분 이긴 자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이 영적인 부활체 쏴주신다. 이게 사도들의 주장이에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육체를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하느님이 쏴주신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영적인 육체를 만드셨던 분이라 제자들한테도 살아서 부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부활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아예 죽지 않으리라 라고 보장하는데 사도들은 그런 얘기 못하고 와서 쏴주시면 내가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그런 육체를 주실 것이다. 내가 칭의 성화를 열심히 하면 이거는 하나의 선물로 주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의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은 좀 달라요. 그 내가 나중에 다시 재림해서 죽은 자들은 내가 영적인 육체를 쌓아서 부활하게 해주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얻어서 죽지 않으리라. 근데 그건 나중에 와서 쏜다는 거는 뭐 본인이 쏴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살아서 하느님이 쏴줬나 보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본인이 그 예수님이 아무튼 살아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는 그 말의 느낌은요.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합니다. 내가 꼭 쏴주리라는 거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부활체를 쏴주지만 살아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냥 영생을 살아서 이미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재림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와서 싸줘야 될 사람과 살아서 이미 스스로 얻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예전에 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내가 복음을 선포한 이후로 천국에 침노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이 많은데 천국을 얻으리라. 천국에 다 살아서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는 말에 답이 있어요. 살아서 영적인 육체까지 얻은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즉 육체는 죽겠지만 그걸 죽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 거죽만 죽은 거지 영적인 육체, 영혼육이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지 않은 게 죽음이에요. 그 온전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는 게 이게 사망이라는 거고요. 영혼육이 온전해져서 끝나는 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답을 내시라는 건 살아서 여러분 이미 온전해지라는 거지 죽은 뒤에 기다렸다가 재림 때 예수님이 싸졌을 때 그때 온전해지리라 를 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각 구절 나갈 때마다 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그림도 잘 이해되시죠? 아까 그림 그려드렸고요. 온전한 존재와 이 예수님과 미혹한 존재인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미혹하다는 건 예수님에 비해 미혹하다는 거고 뭐 고등 침팬치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성령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거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14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진리의 화신을 말하고요. 성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얼마나 신기하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집에 사시고 우리 동네에 사셨고 나랑 동시대에 호흡하고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더라. 아버지의 그런 진리를 온전히 구현한 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하나님께 평안과 진리를 듬뿍 받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 평안과 진리를 예수님이 본인이 누리셨던 평안과 진리를 그대들도 누려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쭉 설명을 좀 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할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 왜냐?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풀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그 존재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이 제일 앞선 분이죠. 세례 요한보다 훨씬 앞선 분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은 내가 지금 먼저 했지만 나보다 뒤에 활동하실 예수님이 사실은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만 나보다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천국의 비밀을 밝히실 거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밝히실 거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 얘기를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언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보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다. 요 얘기가 있고요. 자, 16번.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에서 받았으니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존재하게 됐다. 이런 논리까지 갔어요. 좀 바로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옆집 살던 그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한테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이다. 진리를 내려주신 분이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 사도 요한한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만약에 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저를 통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겠구나.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게 저런 거겠구나 하는 거를 저를 통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살았어요. 죄 없이.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저를 볼 때 저분은 그냥 저분이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살기는 지금 내 옆집 살지만 저 양반이 내가 저 양반 태어난 것도 봤고 뭐 어렸을 때 모습도 봤겠지만 저 양반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셨다라고 느껴버릴 정도의 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분한테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누가 줘요? 성령이요. 성령과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요. 모세는 율법을 주면서 이거 지켜라. 어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키면 천국 간다.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율법을 받아서 지키려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못 지키겠어요. 고등 침팬치의 마음, 혈육의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 혼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율법들을 못 지키겠고 지켜도 이상해요. 지켜도 위선적이고 안 지키자니 아주 죄인이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처치곤란이 된 거예요. 따르자니 힘들고 안 따르자니 죄인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켜주마. 율법을 지키려면 인간의 마음, 니네 그 침팬치 마음으로 못 지켜. 하나님 마음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마음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로 인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정한 고등 침팬지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한 아들께서 아버지 진리 그대로 사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품고 계시던 그러니까 뿌리는 아버지가 더 뿌리지만 아버지께서 품고 계시던 그 성자 그 진리이신 성자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사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양반이 없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정확히 본 사람이 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보게 된 거는 그분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한테 보여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만이 보여줬지
다른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엘리야나 엘리사들이 초능력은 예수님 못지 않습니다. 신통은 예수님보다 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통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진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상을 인류에게, 어리석은 인류들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방편일 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마술사들 또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의미를 갖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강조하더라도 여러분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그러면 만약에 더한 걸로 바꾸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까? 선지자들은요, 죽은 사람도 그냥 살려내고 그랬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엘리사 무덤에다 시체 던져놓으면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한 신통을 부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 바꾼 걸로 막 여러분 놀래시고 그러면 좀 그 초라하죠. 그 상징인 거예요. 지금 그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 그건 사도 요한, 이걸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중요한 일곱 가지 기적을 추려서, 수많은 이적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의 뼈대를 삼습니다. 일곱 가지 기적이 차례대로 벌어지면서, 근데 다 무슨 내용이냐? 나사로 살려내고 뭐 소경 눈 떠주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 포도주로 바꿔주고. 사실은 그 자체 하나하나로 가지고는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되나 하는 내용들인데, 왜냐면 이제 보세요. 아니, 장님을 눈을 뜨게 하다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못하겠구나 한데, 구약에 보면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명함을 내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경 눈을 떠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하나의 암시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어떤 작은 이적들은요, 그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방편으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요,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서 바쳐서, 피를 포도주로 상징했죠. 예수님이 내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죠. 내 피를 먹고 너희들도 영적인 육체를 얻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피를,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 피. 떡은요, 밀떡은 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생받아라 라는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걸 이해 못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막 경악하고 이러면, 이런 정도는 예전에 좀 전 지구적으로 신통자들은 좀 다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왜 넣었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니까 3분 안에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내용, 지금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번 그 각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미리 지금 예고편을 하나 드리면, 그 진짜 이상한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남의 결혼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대. 그럼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여, 그래도 여인이여. 이게 되게 존칭이에요. 엄마라고 안 하고 여인이시여. 그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직 제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 뭔 헛소리예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했더니 여인이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직 저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한국 어머니라면 뭐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인들한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자신이 인류에게 생명의 피를 주러 온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아직 피를 흘릴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짜 포도주를 줄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물질의 포도주 떨어진 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저는 영적인 포도주를 인류에게 주러 온 사람입니다. 아직 내 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평소에 제 짐작으로는 평소에 어머니한테 제가 인류에게 포도주를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포도주 떨어졌대. 뭐 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도주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제 때는 아직 안 잃었어요. 제가 진짜 주려는 포도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해도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줍시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구절을 풀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구절. 갑자기 어머니한테 제가 처음에 푸는 식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대. 뭔 소리예요? 저 제 때는 아직 안 잃었어요. 뭔 소리야? 아무튼 하인들아 예수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적부터 우리가 이해를 정확해야 돼요. 그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담은 기적이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생명수를 주겠다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니고데모와랑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그 물은 생명수를 상징해요. 생명의 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 표적 뒤에 전후로는 그런 관련 주제에 대한 담화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어가 떡 가지고 나눠 먹은 얘기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떡 불려서 먹었대요. 다섯 개 떡 가지고 막 수천 명 먹었대요. 그게 감동이 아니고 그것도 내 살을 주겠, 생명의 살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떡에 대한 한참 강의가 이어집니다. 내가 떡이니 너희는 날 먹어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이 뭔지 그 기적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경 눈을 떠준 건 내가 진리를 열어주겠다는 빛을. 그때 뭔 강의가 또 전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빛이니 하는 강의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전으로 일곱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설명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그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한번 이해하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아마 거의 그 전문가 이런 것보다 아, 뭔 말하는지 알겠구나 하고 요한복음을 읽으실 수는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